야, 안녕하세요. 도요라입니다. 야, 원래는 오사카 혹은 맛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쿠킹 스튜디오 전 중앙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먹어볼 식단이 뭐냐, 바로 그 저탄수 식단인데, 저탄수 식단이 뭐냐, 건강한 재료로 깨끗하게 조리해서 영양과 맛을 둘 다 잡은 건강식입니다. 사실 제가 또 나마비르도 좋아하고 오코노미야키, 뭐 타코야키, 테파니야키, 탄수화물 중심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클린한 음식을 좀 먹으려고 이 자리에 전중앙에 섰습니다. 또 제가 또 요리하면 또 안 되니까 오늘 특별히 진짜 진짜 유명한 분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스미마세 마스터!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매주 나오면 되나? 솔직히 좀 제가 식사를 안 먹고 왔습니다. 오늘에 혹시 준비해 주신 메뉴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뉴로 준비를 했어요. 현미밥을 이용한 연어 오차즈케와 가지 된장구입니다. 가지라는 재료도 그렇고 약간 식재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드셔보시면 매력에 반하실 거예요. 전 자신해요. 그럼 얼른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한번 요리 시작해볼까요? 오늘 주재료는 연어예요. 연어 오늘 왜 준비했냐면요. 예. 연어가 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하.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이에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주고요. 고부장님처럼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잉여의 당이 간에 저장돼서 지방간이나 이런 게 생기면 간 수치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술 좋아하고 회식이 잦은 이 회사원들은 이런 불포화 지방? 이런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네요? 네.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아하하하. 그래서 오늘 도부장님 사이즈에 맞춰서 한 토막 준비했어요. 야, 이거 너무 나한테 작은데? 그리고 여기 기본 양념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예. 여기 연어에다가 오늘 흰깨, 검은깨를 섞어가지고 껍질처럼 한번 입혀줄 거예요. 한 면만. 옷을 입혀놓으면 식감도 바삭하고 고소하고 깨의 좋은 성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돼요. 그 한과처럼? 그런 느낌? 한과처럼. 네. 그리고 오늘 연어를 구울 때 들기름을 조금 쓸 거예요. 예.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것도 열에 좀 강한 좋은 오일이니까 아보카도 오일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금은 허브솔트 준비했거든요. 허브솔트. 네, 여기 고추냉이. 예. 생선하고 이제 잘 맞기도 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맛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쪽파. 요거는 고명이에요. 고명. 네. 오늘 제가 옆에서 저를 또 조수로 좀 써주십시오. 도톤보리에서 또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또 했기 때문에 이사카야에서도 많이 일했기 때문에 편하게 저를 써주십시오. 오늘 요리가 간단한 편이니까 좀 옆에서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조리해볼게요. 예. 연어에다가 일단 소금 후추로 밑간을 좀 해볼 건데 소금 후추는 너무 과하면은 간이 좀 자극적으로 되면서 밥이 좀 더 땡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짜지는 않게 간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미리 연어 위에 수분을 좀 이렇게 톡톡톡 닦아놨는데 키친타올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수분 좀 닦아내고 쓰세요. 수분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분이 너무 질척질척한 상태로 있으면 기름에 막 박혀요. 그러니까 수분을 좀 톡톡 닦아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소금 간을 하고 뒷면에다가는 깨랑 옷을 입힐 거군요. 검은깨랑 해가지고 섞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섞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섞어주세요. 할머니 가듯이 이렇게. 오, 잘하신다. 네. 오, 다 흘렸어. 스미마세요. 눈에서 방금 레이저 나올 뻔했습니다. 도돈보리에서 이자카야에서 일할 때도 실수하면은 굉장히 혼냈습니다. 도요다! 정신 차려! 이렇게 저한테 항상 위험하니까. 그럼요. 됐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한 겹 정도 되게 한번 해보실래요? 실수하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하게 들고 있어. 야, 이거 한과처럼 한과에다가 옷 입히는 거. 이렇게 와.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제가 딱 원하는 정도. 야, 좋습니다. 깨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간 해독도 해주고 간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올레인산도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대장 쪽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야, 이게 어쨌든 저처럼 술 많이 먹는 우리 회사원들은 깨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간 맞아요. 건강에. 활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야,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구워볼게요. 팬 올리고 구워볼게요.
용주 씨 요즘에 도부장님. 용주가 누굽니까? 용주 누구야? 나 너무 내적 친밀감 생겨가지고. 예. 도부장님 요즘에 아침 드세요? 아침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침을 꼭 챙겨 드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나는 안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영양을 공급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게 패턴이 되면 조금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바로 빡 찌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을 좀 꼭 먹어야지 이 살이 확 찌지 않게 만드는군요. 네. 그럼 우리 대화 나누는 동안에 다 달궈져가지고요. 여기다가 오이를 조금 두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껍질 쪽부터. 그렇죠? 와, 이 들기름 향이 엄청 향긋하죠. 이거 구울 때 좀 팁이 있습니까, 이걸? 많이 뒤집지는 마세요. 그래서 연어는 가운데가 약간 덜 익어도 그냥 촉촉하게 드셔도 되거든요. 자꾸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그때 오늘 아침에 못 먹어서 바쁠 때는 그래도 맛 못 먹는데 그래도 좀 챙겨 먹을 때는 우유에다가 네. 오트. 오트에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침 식사로 드시기에 부드럽고 좋죠. 조금 그렇게 좀 칼로리 낮게 먹으면은 점심에 제육볶음을 시켜 먹습니다. 제육볶음. 아침에 내가 조금 아꼈으니까 점심은 좀 달려도 되겠다. 우리 이거 뒤집을 때가 돼서. 혹시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이, 그 정도면은. 레이저 감당할 수 있죠? 감당은 못하겠지만. 한 번에 싹! 우와, 이거. 완벽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오, 베이스팅도 하시네요. 예, 예, 예. 이렇게 기름을 끼얹어주는 이유를 아세요? 스테이크할 때? 멋있어 보이려고. 멋있으려고? 네. 기름에 열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 온도를 골고루 펼쳐주면서 노릇노릇하게 색깔을 좀 내주는 이유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야, 지금. 죽인다, 진짜. 요거 이제 다 구워졌거든요. 네네. 요렇게. 깨가 좀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네.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밥 위에다가 올려봐요. 제가 미리 현미밥을 좀 지어놨어요. 아, 밥도 너무 잘 지어졌네요. 그쵸. 현미밥 살짝 맛을 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요. 직접 솥밥으로. 아니 근데 맛보신다면서. 조금만 좀 많이 올려주세요.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아주 따뜻하죠? 현미밥을 자꾸 먹다 보면은 흰쌀밥보다 더 고소해. 맞아요.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래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대충 씹어서 삼키면 소화가 안 돼. 꼭꼭 씹어서 천천히. 아,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 너무 많이 해요. 미안해. 이따를 위해서. 네. 이제 현미밥을 그릇에 담고 네. 연어를 그 위에 좀 올려볼게요. 네. 현미밥은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양껏.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안 좋다. 안 좋다. 한 끼에 성인 남성분들은 200g 내외,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실 때는 한 150g 아래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현미밥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연어 이제 올리면 되고요. 네, 좀 네. 조절해서 드실 수 있게 저는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가 초록색 쪽파를 좀 고명으로 얹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야, 확실히 이게 올라가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차를 이제 우려볼게요. 네. 제가 오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차를 내려 마시는 세트를 다 이고 지고 갖고 왔어요. 제가 도부장님께 오늘 드리고 싶은 정산소종이라는 홍차예요. 이 찻잎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염증을 좀 낮춰주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혈당 개선도 시켜줘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차를 즐기시는 거는 건강에 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이 홍차 잎으로 차를 내려볼게요. 그래서 요거 찻잎은 3g 정도 쓰시면 되는데 두 번 넣을게요. 물을 좀 부어볼게요. 첫 번째 물은 세차한다 그래가지고 찻잎을 좀 씻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한 번은 이렇게 우려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걸로 다구를 좀 데피는 거예요. 차가 우려지려면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네. 이 훈연향이 맛 보실래요? 궁금하시죠? 차 맛으로 드실 때는 어떤지. 자. 처음에 먹을 때는 이 찻잎 향이 나다가 마지막 피니쉬가 훈연된 향이 싹 입을 지금도 감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베이스는 약간 단맛이 치고 와요. 요거를 이제 오차즙게에다가 부어보죠. 아, 그럼 갈까요? 네. 제가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는 팁이 있나요? 아, 여기 위에로 붓지 마시고 가장자리로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네. 지금 딱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이야. 예쁘죠? 온천 같습니다, 온천. 다 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양이.
여기에 같이 곁들여 드실 반찬? 반찬?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네, 그럼 그거 나오고 나서 먹는 겁니까? 네, 같이. 알겠습니다. 가지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보라색이 나는 채소들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당뇨병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아, 클로로겐산. 네. 아. 요거 가지 한번 썰어볼게요. 네. 요 꼭지 쪽 칼로 이렇게 자르시면 반으로 잘라줍니다. 저 여기다 칼집 내고 있는데요. 네. 가지 속까지 열이 좀 잘 빨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칼집을 좀 내줄게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쪽?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이. 아이. 손 조심하세요. 아이. 야, 또 이렇게 하니까. 오, 잘하셨어요. 어. 저랑 여기 셰프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게도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 아닙니까? 자, 여기에다가 네. 들기름 발라주실래요? 이렇게 그냥 겉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계속 사이사이다가 네. 가지는 이 조직이 스펀지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아~ 그래서 미리 좀 발라가지고 굽는 게 훨씬 건강해요. 요거는 제가 팬을 달궈 놔서 저기에다가 구울 거고요. 네. 이 소스 만드는 거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이 재료 중에 네. 이거 피칸이고 요거 미소된장, 미소된장 그리고 이거 물이고요. 네. 이거 맛술 청주예요. 근데 요거 섞는 거 되게 쉬우니까 조부장님이 요걸로 좀 여기에다가 섞어 주실래요? 미소 그리고 물로 조금 간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맛술 맛술 그리고 청주 청주 잘 섞어주세요. 이제 우리 가지를 좀 구워볼게요. 예. 가지 구우실 때는 이렇게 칼집 낸 부분이 아래로 가게 구워주세요. 이 가지를 좀 물렁거리는 그 식감이 싫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에서 익힘 정도를 좀 조절해서 흐물흐물한 식감까지 안 가면 되거든요. 저는 가지 이렇게 그냥 쪄먹은 것도 좋아하고 중국식 튀김. 네. 저탄수 하기 전에 그런 음식 진짜 잘했는데. 아! 그 왜 난 저탄수에 부른 겁니까? 아, 네, 저탄수 왜요? 우리 저탄수. 칼로리 폭탄 특집 때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요거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지면요. 저어서 만들어주신 요 양념을 조금 요렇게 끼얹어요. 이게 맛술이나 요런 게 들어가가지고 빨리 색이 나거든요. 오, 이거 맛있겠다. 감칠맛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반찬으로 집어먹기 괜찮아요. 순식간에 스며죠? 와. 부드럽게. 약간 그 카라멜라이징 된 것처럼 네, 위에. 이렇게. 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저는 이것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피칸을 좀 다져서 올려볼까 봐요. 같이 먹었을 때 맛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모양도 멋있고. 이거 오늘 이렇게 세트예요. 어때요? 야, 수고해. 잘 먹겠습니다. 네, 이따 닦기만. 예. 저, 야, 일단 비주얼이 너무 정갈합니다. 네. 생선을 좀 잘라서 고추냉이도 살짝 얹어가지고. 아이고. 어때요? 와, 싹 내려간다 이거. 와. 그리고 위에는 깨가 진짜 고소해가지고. 그쵸? 지금도 씹으면서. 방앗간, 방앗간. 여기 참새고기다 참새. 어이, 어이, 참새 오지 마. 에이. 이것도 하나 드셔보세요. 어, 가지까지 한번 얹어서. 와, 얘, 난 이 식감이 너무 좋은 게 껍질이 살짝 쫄깃쫄깃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살코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난 항상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햄버거나 피자 그쵸. 아니면 양평회장 같은 거 살이 어디서 찌냐면 거기서 쪄. 근데 이거는 보니까 속도 풀려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좋네. 이거를 판교나 상암 쪽에다가 오차즈케랑 가지구이 해장집 해가지고 건강한 해장집 해서 저기 우리 저 셰프님이랑 나랑 같이 동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동업 제안 네. 이거면은 진짜 맛 보장된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비워주시니까 뿌듯해라. 근데 혈당을 좀 덜 올리게 식사를 하시려면 조금은 천천히 드셔야 돼요. 제가 요리해준 입장에서는 음식을 늦게 내줘놓고 천천히 먹으라고. 야, 이거. 야. 아, 좋다. 배달 음식 먹고, 밖에서 사먹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네. 거기 들려줬었는데, 오랜만에 건강한 저탄수 음식을 먹으니까, 몸도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고, 지금 속도 되게 편안하고,
이런 식단을 좀 따라하셔서 뭐 입도 즐겁고 속도 즐겁고 건강도 즐거운 그런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만들어 드실 의향이 생기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도 잘하셔서 금방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지 요리 같은 거는 요거에다가 오늘 파인프로 한 잔에다가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클로징 멘트를 또 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할까요?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러면? 나를 돌보는 식단에서 모두의 건강을 돌보는 식탁이 될 때까지 윤지아의 쿡북 저탄수 레시피 다음화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